그간 갈고 닦은 현란한 테크니까 끌어넘치는 아이디어들을 마음껏 풀어낼 이 시험. 쉽지 않은 주제다. 시험 시간은 12시부터 4시까지 약 4시간. 내 실력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은 시간이다. 우선은 물체의 형태를 살려야겠지. 잠깐, 동그란 형태를 강조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날카로운 각들은? 가장 중요한 건 금속의 질감을 가진 시계와 플라스틱 테이프의 적절한 콜라보다. 일단 질감과 무늬보다는 양감을 먼저 살려주고 사물들을 톤으로 구별해야 돼. 그래, 먼저 양감을 잡아주다. 그리고 원근간과 개체 간의 구분을 나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여 차별성을 둔다. 특징이 잘 마무리되는 부분들에는 체크해놓고 마지막 디테일을 잡아준다면 완벽하다. 이대로만 하면 무조건 대사. 자, 30분 남았습니다. 이제 수요일에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세요.